여러분 이거 보세요. 여기 지금 반짝이는 보석 상자가 있어요. 아려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아려요. 여러분 로얄하이의 가을 마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. 그리고 로얄하이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었어요. 제가 지난번에 날았던 것은 로얄하이의 패스였는데 그거를 구입해서 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번 업데이트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샀으면은 어떻게 로벅스 날린 건가요? 그래서 로얄하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짜잔 빗자루와 2000 다이아몬드를 줬습니다 여러분. 이게 지금 예전에 업데이트 된 건데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못 찍었어요 여러분. 죄송합니다. 여기는 표지선이 총 3개가 있어요. 그리고 더블 점프하면 날 수 있고요. 더블 점프! 짜잔! 이렇게 옆으로 앉아있는 포즈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끼고 앉아있는 이런 포즈. 그리고 마지막 포즈는 이거다! 이게 마지막 포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완전 개구생이 마녀 같죠? 이렇게 짜잔! 반짝이도 날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레어 아이템을 얻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. 그리고 예전에 여기 커밍순이었던 짜잔! 이 문에 지나면은 짜잔! 문에 지나면은 가을마을, 가을 도시가 생겼습니다, 여러분! 과연 그 가을 도시, 가을마을은 무엇일까요? 자,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바로바라. 오! 아 잠시만, 애들이 왜 이렇게 짧게 죽었니? 나이 2018년 2018년 2019년 내가 이거 미국 나이로는 한 살이고 내가 그러면은 한국 나이로는 두 살 때 죽은 거야. 나 지금 10살인데? 이건 뭐지? 칠까치 할 준비가 됐니? 원하는 이 봉투를 한번 골라봐라고 하는데 이건 아이템이 전에 있던 거죠 여러분. 저는 이거 골라주도록 할게요.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렇게 유령 문항. 자 눌러볼게요. 따란. 눌렀는데 뭐 이거 아이템이 생겼니 이렇게? 요거 있는데 생겼다! 그럼 눌러볼게요 이거. 흰색으로 이거 두 가지 색 고를 수 있네요. 그러면은 이거 핑크색으로 할 수 있나? 안에 있는 사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. 그러면은 이거를 좀 진한 핑크색으로 해주고 이거 안에 있는 사탕만 가능하네요? 이런 대장하자 고추장 쌈장. 대박! 이거 보세요 여러분,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자 그러면은 우리 가봅시다. 여기서도 날아다닐 수 있어요. 꼬마 마녀 나가신다!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이거는 우리 작년에도 막 이렇게 있었던 건데 작년 할로윈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. 이거는 이것도 전에 이거 집어가지고 했을 때 뭐 사과 이거 먹으면은 이 친구 뭐니 이거 사과 클릭해가지고 입에 사과를 물고 있으면 다이아몬드 주고 했거든요. 이번에도 되나? 물 찾아보자. 찾았나요? 아니 그렇게 깊숙이 넣으니까 안 되지. 여기 이렇게 중도 떠다니는데. 이 친구 됐다. 이 친구 됐고요. 제발! 캔디 10개를 줬어요 여러분. 작년에는 다이아몬드를 줬는데 이제 캔디 10개를 줬네요. 이쪽에는 사과가 좀 더 많으니까 되겠죠? 헐라라라라라라라라. 떴다! 캔디 20개고요. 여기! 여기가 좋네. 이 장소가 좋네. 장소가 문제였어. 와! 여기서 진짜 잘 되는데 여러분? 대박이다.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그만하도록 할게요. 와! 와, 여기서는 다 됐어요, 여러분. 야, 여기가 안 좋았어. 이 차는 뭐죠? 여러분, 차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터부터 안 좋았던 거야. 여기가 최고네. 여기가 최고야. 왜 여기 자동차는 뭐지? 여러분 이게 차 색깔이고 이게 자리 색깔이거든요. 그러면은 일단 저는 핑크를 좋아하니까 얘를 조금 연한 걸로 해주고 얘를 좀 보랏빛 살짝 도는 걸로 이렇게 해줄까요? 던 눌러주면은 생겼는데 이게 뭐지? 차가 그런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? 차 타
가보자. 운전 되는데 잠시만요. 다른 데서 갈 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? 차를 이쪽에 다시 해서 소원. 어? 다시 소원. 어? 여러분 잠시만 하늘에서 떠. 어! 됐어요, 여러분. 어 뭐야? 야 어디 갔어? 어? 차가 막 날아가요, 여러분. 아 이 차 이상해. 여러분 저 차 불량품인가 봐요. 불량품이야 이거. 나 운전해 보고 싶은데. 한 번만 제대로. 오 됐다.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됐어요. 와 진짜 예쁘네요. 빠지면은 우와 운전. 오 여기 최대 4명이 앉을 수 있어요. 운전석까지 합쳐서. 어? 아 그런데 이거 운전이 여러분 잠시만 이거 바퀴가 여러분 잠시만요. 바퀴가 여기서도 운전이 되는데 아려랑 이 고물 똥차. 얘는 똥차였어. 차라리 꼬마 마녀가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오 가볼까요 여러분. 따라따라 여기 오니까 계속 이 자세만 됐대요 여러분. 꼬마 마녀 나가신다. 두 갈래 길로 다닌대. 이래서 차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? 잘다.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. 오 여기 집이 있어요 여러분. 여기서 칠끈칠이를 할 수 있는 건가요? 와우 와 진짜 이거 너무 우스스하잖아요. 일단 첫 집부터 여기부터. 여기는 조금 밝아 보이는데 장미도 있고요. 칠걸쥐 한번 눌러봅시다. 띵동 칠걸쥐. 어 캔디. 저기요 캔디를 이렇게 던져서 어쨌든 캔디를 줬어요. 오 이거를 먹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네요 일씩. 안녕하세요 칠걸쥐. 칠걸쥐 어 사탕 주셨다. 아 사람이야. 자 그 다음 집은 여기네요. 여기가 마지막 집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. 여기에도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이 집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지 않아요? 따단 이 집도 너무 예쁘고. 와 진짜 이런 집에서 살면은 너무 좋겠는데. 칠걸쥐 슬렌더맨? 슬렌더맨이 이런 취향이었나요 여러분?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. 아니 슬렌더맨이 갑자기 핑크색 엄청난 러블러블러블리한 그런 집에서 팍! 아 그런데 슬렌더맨은 원래 키가 2m가 넘는다는데. 2m가 넘는다. 어 여러분 잠시만 표지판이 여러분 위로래요. 위로? 위로?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오, 집 되게 러블리하고. 이 집도 너무 이쁘다. 집 너무 이쁜데요 여러분. 이게 미로라고요? 일단 한번 가봅시다.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와 대박 이뻐요. 이게 바로 공주님이 산다는 그 집인가? 제이까지 어 감사합니다. 사탕 주시는데요 그냥. 제이까지 아싸? 아싸 많이 주셨어. 역시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. 자 또 도로로 가볼게요. 이제 미로인가요 이제? 옷! 옷!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미로가 시작됐네요. 나 이거 못 깨면 어떡하지?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아 이거 꼼수 막아놓은 거 보소. 어? 밑에 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. 아니 아 불안해. 진짜 이거 뭐죠 여러분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잠시만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여기에 지금 반짝이는 보석 상자가 있어요. 대박 대박. 자 클릭해서 한번 클릭. 어? 여기요? 어 열어졌다. 바람. 오 500 다이아몬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. 오케이 여러분
아, 제가 미루에서 지금 500 다이아몬드 보물상자를 찾았잖아요. 여기 소문으로는 그 미루 안에 5개의 보물상자가 있대요. 5개? 그리고 500 다이아몬드만 있는 게 아니고 1250 다이아몬드도 있대요. 그것들이 5개나 있다는 것은 완전 꿀 아닙니까? 아, 그런데 저는 아 완전 어지럽고 손도 아프고 못하겠어요. 아, 이게 저는 지금 지하실에서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. 그 지하실에 많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이런 된장한 장구천 상자. 나 왜 나온 거지? 여러분, 그리고 이게 벽 뒤에 막혀져 있다는 그런 곳에 딱 가시면은 그런 곳에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물 상자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은 꼭 그 5개 전부 다 찾으시기 바라고요.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알람 구독, 좋아요 잊으시고 꾹 눌러주시고요. 저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안녕.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 정보 등을 꼭 눌러주세요.